제가 직접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나만 늦게 알았구나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 많이 안 들어가요. 그동안 원리는 모르고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서 그냥 막 한 보따리 주는 대로 가져가는데 유튜브를 보고 모두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리를 이해할 것 같아요. 농약으로 모든 걸 다스리려고 했고 일이 생긴 다음에 약을 치면 되지 뭐 생각했었는데 그럴 필요조차 없이 예방효과가 뛰어나고 원리를 이해하고 봤더니 아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곧 과학이다. 선진농법은 작용 원리를 이해하고 기본에 충실하고 순리를 따르는 것,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잘 그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걸로 가야지 센 걸로, 강한 걸로, 도덕한 걸로, 더 질속이 높은 걸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그거는 안 들어, 이제. 옛날부터 써갖고 딴 걸로 바꿔봐. 그렇게만 의존해온 것은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멀리 있거나 특별히 농사를 잘 짓는 대농들만, 기술 있는 사람만 되는 줄 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르신들처럼 많이 짓는 그런 그 지자체에서 좀 내놓으라는 분들이 나보다, 저 사람은 농사 나보다 못 짓는 사람이고 내가 알기로는 초보자한테 왜 잘 되지? 가보면은 별것도 아니거든요. 에이, 이거 우연이겠지. 그러고 그냥 잘 안 듣고 싶죠. 왜? 나보다 농사 잘 짓는 선배한테 듣고 싶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잘 모르니까 원리에 충실하고 공부한 대로 해보려고 그냥 순삭 해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급하게 돌아와서 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많은 돈을 들여왔지만 이제는 기본에 충실하고 원인이 뭔가 한 번쯤 돌아볼 때가 됐다. 대단한 기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두싹이라는 것은 갑자기 인기가 올라갔을까요? 여러분들이 토양에 줬거나 비료를 줬거나 한 것들이 잘 이용되지 못하고 있을 때 끌어당기는 물질 이동작용, 그 안에 들어가서 서로 물질과 물질, 물질 결합작용, 그 다음에 이 황은 마이너스 2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산과 같이 불용화가 잘 돼 있고 토양 내에 우리가 과도하게 비료를 줘서 멈춰있던 애들, 안 움직이는 애들, 양극 덩어리들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키워놓는다는 것이 먼저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약을 쳐야 약도 잘 듣는 것이고 어쩔 수 없던 약을 치는 거니까. 과도하게 주거나 많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양분이 양분을 서로 만나서 체내에 들어가서 그것이 저항력을 키워주고 비싼 거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작용 원리를 이해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건데 그게 도와준 역할을 모두싹이 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방법이 뭐죠? 항상 맹물에 모두싹을 먼저 넣습니다. 그냥 만약에 병이 왔는데 농약을 안 치고 해보고 싶다. 그럴 때는 25마리에 1리터짜리 한 병 넣던 500배를 250배로 늘립니다. 두 병을 넣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발병을 했다. 탄저가 보였다든지 뭐 움직임이 있다. 그럴 때는 두 병을 넣고 그 두 병 넣는 작업을 귀찮더라도 5일을 남기지 말고 3, 4일을 한 번 더 해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총체벌레나 이런 벌레들, 진드물 애들이 이게 유황을 싫어하니까 죽긴 죽고 없어지긴 하는데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종족 번식 본능에 의해서 옆에서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위기를 느끼니까 더 많이 번식해버리고 더 빨리. 그걸 배워서 아시죠? 그러니까 확인 사살을 해주라는 거야. 입 앞뒷면 다 쳐주고 농약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쳐주고 또 3, 4일 이내 한 번 더 해서 씨를 말려버려야 됩니다. 특히 총체벌레는 이거 해도 효과 없어. 당신 거짓말하냐? 와서 책임져 그러고 가보면은 낮에 치셨어요. 그럼 낮에 작업하지 이게 넓은 꽃이 봐서 언제 하냐? 이른 새벽이나 해가 넘어간 저녁에 선선할 때 잡고 이 총체벌레가 꽃술에 숨어갖고 안 나와요. 뜨거울 때는 거기 있어 거기. 그러니까 아주 밭이 커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 낮에 해야 된다면 압을 좀 세게 해가지고 졸을 때 쓰시지 말고 압을 세게 해서 꽃을 한번 흔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 꽃이 상하거나 말거나 떨어지거나 말거나 어쩔 수 없어요. 나무를 흔들어가지고 뭐 물리적으로 할 수 없다는 꽃을 흔들어 줘가지고 꽃술 속에 숨어있는 총체벌레가 밖으로 쏟아져 나와야 총체벌레 잘 듣는 모두싹을 맞아서 죽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숨어서 안 나옵니다. 암이나 장마피해는 예, 없어요. 예. 예. 밭 전체 다 찾아봐도 군역들 보니까 하나 없어요. 뭐 탄저 구경도 못해요. 구멍 뚫어진 거 있나 찾아봐요. 아 찾아봐요. 군역 그런 거 있으면 내가 고추 다 줘. 농약감에 비준하지 말고 이걸 써본 사람만이 안다는 거예요. 이게 그 걱정하지 말고 쓰시면 3, 4일에 저는 한 번씩 꼭 뿌렸더니 총체벌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탄저병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 군역들 보니까 한 게 없어. 밭 딱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건 써본 사람만이 알아요. 약간 두려워하지 말고 쓰시기만 하면 틀림없어요. 삼배나방도 마찬가지니까 그 과 안에 들어가 있으니 그놈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쳐서
나무를 잘 자라게 하자 지베르린이 올라간다더라, 옥신이 올라간다더라, 칼슘 잘 들어가게 해서 좋다더라. 그걸 했더니 예방이 된다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렇죠? 걸린 다음에 하는 것보다. 야, 5월 달에 약을 내가 안 했다 했잖아요. 약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그 담배 나방, 그 벌레 때문에 고추를 여기서 한 다섯 가마 정도는 따냈을 거예요. 벌레 묵은 놈을 어마어마히 따냈는데, 그래도 고추가 봐보세요. 얼마나 쓰러져. 와.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나무가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진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농법, 지금까지 하시던 농법에다가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비용을 비교해보십시오. 그리고 효과를 생각하세요. 효과는 고추 시세가 풍년이 들어서 떨어지는 거는 제가 어쩔 수 없지만은, 정말 고추가 깔이 깨끗하고 아주 이쁜 색깔이 나오고 색상 잘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화가 많이 매달린다. 그 대신 가루로 건고추로 파신 분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안 말라요. 화피가 두꺼워서. 짜증 났을 거예요. 몇 시간이나 말려야 돼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35시간이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35시간? 하나의 건 지금 얼마나 말리는 거예요? 35시간 말리고 나서 15시간 더 말려도 바짝바짝 안 말라 나오기 때문에. 아, 그래요? 길게 말리는 건 60시간. 왜 그렇게 많이 말려야 돼요? 이게 가가 두꺼워가지고 안 마르잖아. 두꺼워가지고? 가가 또 물에 두껍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고춧가루가 더 많이 나오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거 저는 모르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막 잘 커.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점이 있어요. 고추가 달아. 고추가 안 매워. 같은 종자를 썼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본래의 본능, 원래 그 고추가 가지고 있던 본능을 살려준 거고, 맞고 깊은 맛, 원래가 그 가지고 있던 걸 살려준 것이지 바꾸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런 과학자는 못 됩니다. 매운 맛을 하실 분들은 아주 매운 맛을 쓰셔야 됩니다. 순한 맛을 하시려면은 약간 매운 맛을 올라가고 한 단계 높게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쓰시거나 좀 매운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두 주나 세 주 사이마다 또는 한 주 사이마다 청양을 심으십시오. 청양고추. 그렇게 해서 섞어서 가루로 파시고 아예 한 단계 높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S입제. 이게요. 농약으로만 토양소독하던 것을 이제는 유기농으로 토양소독한 걸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아서 공시등록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4월 초부터는 생산할 것 같습니다. 배추 뿌력병, 상추 균핵병, 마늘 썩음 균핵병, 또 양파 균핵병, 토마토 시드름병, 딸기 시드름병, 배추 무름병, 감자 더덩이병, 고추 통마름병도 공시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토양살균 소독을 이제는 농약으로 하는 번잡한 것, 비닐도 깔아야 되고 열소도 안 하고 휴경기간 30일씩 거치지 않고도 바로 가능한 이런 것이 나왔다. 유기농이기 때문에 토양을 복원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얘는 유용미생물을 죽이지 않고 미생물을 살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드싹 대표 상품은요, 42개의 병의 중에 방제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아서 공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 갖고 다 되는 거, 그리고 몇 퍼센트의 방제 효과가 있는지 알아가지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게 농약하고 섞으면 섞고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끌고 가보고 그래서 비용을 줄여놓고 마음을 편하게 주고 나서 조금 옛날보다 병이 줄었으니까 내가 이거 한번 더 해볼까? 또 누이기도 들어볼까? 내 농법을 만들기 위해서, 내 토양에 맞는 걸 찾기 위해서. 그리고 얘는 농약이 아니니까, 유기농이니까 씻어서 그냥 바로 오늘 먹어도 되고 농약 검출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자, 우리 회사의 칼마, 요거 25마리 500리터 쓰는 양이 12,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12,000원. 네, 요거는 16,000원이잖아요. 그러면 28,000원에 25마리 해결되는 겁니다. 체내에서 지베르린과 옥신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얘가 대조구예요. 얘가 시험구고, 대조구, 시험구.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다. NTS라고 하는 그런 모두싹에 들어있는 황하고 칼슘과 마그네슘인 칼마하고 만들어놨더니 이렇게 엽록소가 증가하고 잎이 두꺼워지고 칼슘이 오히려 잘 들어가고 황하, 햇볕에 의한 광합산 작용도 잘 되고 하는 것을 촉매를시키더라는 것을 제 입이 아닌 세계 과학자들의 힘을 빌어서 논문이 발표가 되고 한글로도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또 계단은 절임 배출을 많이 했는데 혹부리병들이 굉장히 심해요. 이 트랙터가 자꾸 옮겨가지고 이밭쪽으로 옮겨가지고 엄하게 심해서 이게 덩어리가 뭉쳐있는데 아마 거기에도 우리 동네에서는 아주 투표가 있다고 많이 사용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게 이게 배추 뿌려병하고 총곡병에는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만큼은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선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지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